시장에 조금씩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5월이 가까워오니 귀신같이 악재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서 꾸준한 오름세도 이제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들, 다소 부담스러운 뉴스들, 그리고 또 글로벌 정세와 관련해서도 다소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경제는 제 갈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을까요? 핵심 뉴스들 정리하면서 오늘장 대비해 보시죠. 조금 전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난히 이런 부분, 각국의 정상들의 발언에 상당히 수위도 높아지고 이와 관련해서 잡음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달 말에 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예정돼 있고요. 다음 달에는 G7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인해서 점차 복잡한 방정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이 대만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또 중국이 상당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재차 비난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러시아와 관련해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 러시아도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이번엔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는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문제시된 발언이 타인의 말 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식으로 이 순화해서 말 참견이지 현재언어로는 부용치회라는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가 상당히 비난의 소위도 높고요. 일국의 대통령의 쓸 표현은 아니다라는 이 세간의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즉각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이와 관련해 강도 높게 또 반발을 하는 모습,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한중 간의 관계도 서서히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3년 정도 지나서 코로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까 싶었던 이런 코로나 관련된 피해주들 그리고 또 한알령 피해주들이 약간씩 기지개를 펴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악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로 인해서 다시금 먹구름이 낄까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엔터주도 보겠습니다. 한알령 관련주 하면 엔터가 좀 떠오르실 텐데요. 요즘 들어서 엔터주들은 연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좋죠.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 이들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SM부터 큐브엔터까지 1에서 5% 정도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미중 갈등에 영향을 받게 될지 한중 갈등에 영향을 받게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주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행주는 근래 들어서 다른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대비로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된설을 맞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 여행 관련된 종목분들도 이 뉴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도 이 중국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이번엔 한중이 아니라요, 미중입니다. 미중 갈등이 꽤 오랜 동안 우리 증시에 발목을 잡았던 경험이 있는데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강연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안보로부터 우리의 특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특정 기술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상당히 중요한 미션 가운데,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소하게 목표를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것은 수출 통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지 언론에서는 따라서 반도체나 AI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 있다. 이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의 해당 업체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라고 현지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 이 신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에 G7 회의 전에 행정명령을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늘상 꺼내드는 카드 히토류 보겠습니다. 히토류 종목분들 얼마 전에 히토류 수출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주가 움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세가 연속성을 강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다시금 재부각될지 관련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니언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도 티플렉스, 세노텍, 노바텍 등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흔들린 가운데서도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비교적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램리서치가 앞서서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고요. 대만의 TSMC도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분기 매출이 최대 16% 정도 감소할 거다. 그리고 앞서 발표된 이 실적 같은 경우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1% 정도 넘어서기는 했고요. 주가도 비교적 양호하게 반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은 이 경기 침체 속에 2분기 전망을 제시했는데 2분기에는 약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안 좋은 전망이 일색을 잃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TSMC 관련된 뉴스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은 하되 상당히 좀 민감한 정보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금 20조 원가량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들의 셈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들 보겠습니다. 워낙에 좀 덩치가 크고요. 또 국내 증시가 다소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근래 들어서 기운을 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밀리지도 않고요. 제자리 걸음 양상입니다.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히게 될까요? 그 밖에도 소부장 종목분들 함께 좀 묶어봤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소식입니다. 2차 전지 내용은 뭐 매일 나오는데요. 정부의 경쟁력 강화 국가 전략회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 초격차 전략에 2030년까지 20조 원가량을 쏟아붓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초격차 전략으로 선택된 단어는 바로 전고체입니다. 현재는 전액, 이 액체 상태의 물질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류를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액체 상태,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고를 유발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 고체, 이게 바로 전고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까다로운 공정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될 만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전액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 다른 업체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단계 발전된 2차 전지 기술로 전고체를 선택하게 된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LG 쪽에서는 또 전고체 대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셀업체들이 있고요. 그 밖에 소재 섹터에 코프로 BM과 LNF 있습니다. 어제 LNF 같은 경우는 해외 전환사채 발행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크게 밀렸었는데요. 금세 기운을 차릴지 아니면 주요 이동평균선 이탈까지 염두를 해둬야 할지 오늘장 시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뉴욕 증시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징주 보자면 테슬라 있는데요. 테슬라 7%나 밀렸습니다. 앞서서 발표된 실망스러운 실적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차피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가격 인하 전략을 다시 한번 꺼내들면서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앨런 머스크 CEO 리스크도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린 이 위성이 발사 도중에 폭파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친 핵심 뉴스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